롤 하나 저 카메라가 저희 지금 큐 화면 열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민족이가 만나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정원 제1동포 선생님과 담화가 있었고요 대담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제1동포 김창호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 아, 선생님 언제 예. 들어오셨죠? 12월 2일 목요일날. 목요일날. 예. 아이고 얼마나 강행구를 하셨으면 목이 지금. 아. 목은 강행군 네. 때문에 아니라 네네. 3일날 첫 번째 영화 상영회가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그때 디프리를 오후 1시까지 했으니까 오후 1시. 예. 새벽 그 후유죠. 아, 새벽 1시까지. 아. 아, 새벽 1시. 네. 예. 네. 대구 분들이 굉장히 감동 크게 받으신 모양인데? 예, 예, 그렇죠. 내가 뭐, 아무래도 경산부터 대구니까. 고향이? 예, 아니, 아니. 대구에 처음으로 갔으니까. 아, 처음으로 가셨으니까. 약간 긴장해서 갔어요. 아, 선생님께서.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야. 다들. 네. 재밌는 사람 많이 네. 놀기도 하고 아. 재밌게 지냈어요. 아니 김철민 감독 뭐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 근데 그날 이제 영화 상영도 관객들 반응도 좋았고 아. 그 관객과에다 처음 하셨는데 대화를 처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디프리도 그렇게 많이 예.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예. 아 계획은 있었는데 아. 그렇게 오래 길게 갈지는 몰랐고 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이고 대구에서는 그 상영회는 저 누가 어떤 분들이 주로 아, 오셔가지고 대구 6.15 본부 아, 대경본부랑 예. 결의 하나 뭐 네. 몽당연필 국민주권연대 뭐 다양한 단체들이 아, 함께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워낙 그 저 저 술 좋아하시고 또 만남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랑 예, 예. 아유 그 무리하셔가지고 지금 타격이 좀 오셨네요, 그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이번에 지금 오셔가지고 열흘? 네, 약 네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예. 9박 10일 일정으로. 상영회는 몇 군데 정도 그럼 참가하십니까, 김창호 선생님께서? 상영회는 한 6회 정도 참여하십니다. 6회 정도. 네. 아, 야.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청, 충청. 네.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직 그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영회를 이제 10월 9일에 개봉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지금 이제 선생님 계실 때 예,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요. 그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죠? 다큐소. 예, 저희 페이스북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나 이렇게 찾으면 네. 좀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검색하시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상영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12월 9일 날이 개봉이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에 인디스페이스에서. 인디스페이스 서울에서. 네, 뭐 그때는 이제 전국의 다양한 극장에서 상영을 할 텐데 인디스페이스에서 아. 이제 7시에 그 안창림 선수도 아, 그러니까. 해서 좀. 그날 그 감독과의 대화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있던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날. 예, 한 시간 정도 이제 김정환 감독님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안창림 선수랑 김창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 네. 선생님이 근데 워낙 말씀을 진짜 잘해주세요. 잘해가지고. 아, 영화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럼 당연히 잘하시지. 선생님이 있는 토크에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대담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좀 모자라죠. 또 선생님도 이제 그 대구에서 또 해보시면서도 이렇게 뭔가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 예, 예. 뭐 이런 것들이랄지 좀 여기서 또 질문들이 또 다르니까 예, 예.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대구 좀 예. 거기서 대담하시면서 좀 감독과의 대화 때 좀 어떠셨습니까? 아 대구에서 대화? 네. 여기 초등학교를 하죠? 네네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뭐 용기 있게 질문 예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예. 하는 말이 아주 소박한 말이었어요. 아이고 제일 돈보는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예. 그 사람에게 내 왜 한국 정부가 후원을 안 해줍니까? 아. 그런 질문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데. 예. 근데 내가 뭐 어떻게 대답해서 좋은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이 먼저 대답하세요. 아, 감독이 먼저 좀 예, 이렇게 예. 생각할 시간을 그렇게 보장... 보내놓고 그 얘기 네. 전혀 안 듣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한 말이 그 학생 하는 말이 옳다고. 무슨 병렴 못한다고. 그러니 그렇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일 돈보는 고향이 대한민국인데 네네. 당연하게 정부가 후원해야 한다. 네. 그런 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셨어요. 네. 대단했어요, 그 학생이. 그러네요. 예. 사실은 그 당연한 상식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고 예, 예. 선생님도 한 평생을 맞아요. 싸우시고 우리도 뭐 통일을 위해 싸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정말 미래가 밝은데 대화 시간이 맛있었어요. 와, 우리 그 미래가 밝다. 예,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랬으니까. 예. 아, 그 초등학생의 질문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영화에서 보면 한국에 못 오시는 것처럼 나한테 오늘 이제 어떻게 온 게 대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이 핵심적이고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네. 마음속에 국가방법도 있고 마음속에 분단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 간단하네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정부가 안 도와주냐? 네. 또 하나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그 학생이 했는데 예. 아,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가고 싶었던데 한국에 못 들어왔다. 네네.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영화 속에서는 평양 갔다 온 이야기는 나오지. 네네.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 그 아, 이야기는 나오지. 예. 근데 한국에 왔다는 그 장면 없어요. 네. 마침 아, 이거 영화의 허점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네, 마침 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핵심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내가 설명했거든요. 네. 네, 내가 한국에는 못 왔지만 네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에는 여러 번 오셨다. 네네. 국회의원 선생님도 계시고 와. 노동운동하는 사람, 병가운동하는 사람, 네네. 통일운동하는 사람 많이 오셨는데 일본에서 만나서 깊이 사이좋게 지내고 근데 한동영 한총이 그런 운동했기 때문에 조국으로 못 간다. 네.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헤어질 때 반드시 하는 말이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 네. 안토니오 한창이 아, 저기 올 수 위해서? 있도록. 예. 네. 네, 마지막에 한 약속이 다음은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예. 근데 돌아간 사람들 그 100명 넘을 거야. 열심히 해준 거예요. 네. 계속. 아, 그분이 한동안 한동안 지나셨다. 네. 그 10년, 20년, 30년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아.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 2013년 9월 19일. 2003년. 9월 19일. 네. 그때는 해외 민주인사의 명예회복과 기급보장을 위한 본국민추진위원회. 네.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그런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네. 열심히 해주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온 거예요. 아. 박수 한번 칩시다. 김준명도. 네, 그 전날. 뭐 한국에 처음으로 가는 전날 그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국회의원도 하신 임종인 변호사한테서 휴대전화 왔어요. 네네. 준비 잘 됐냐고? 아, 잘 됐습니다. 거기 준비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잘 됐다고. 예. 그때 임종인 변호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내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 순간 눈물 나왔어요. 오랫동안 다음은 서울에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왔는데 네네네. 내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야, 이거는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그 격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시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건 뭐 이제 다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민족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이 서울에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90년 초에 범민족 대회 평양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도 못 온 이 서울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2003년에 예. 예, 마침내 그 가고 싶던 서울에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야, 그때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종인 변호사의 내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 순간 눈물 나왔고 정말 만나는구나. 예,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네. 출발하는 아침
세수하면서도 눈물 나와요. 아. 오늘 가구나. 근데 기차 타고 공항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딸이 축하 편지를 보내줬어요. 어. 아빠 잘 갔다 오시라고. 아. 그 편지를 기차 안에서 보면서 눈물 나고. 눈물이 나고. 근데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기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탈 때는 돈노축을 시켜요. 뭘? 돈노축. 창문 쪽 말고. 아, 통로치게. 예, 예. 네네, 통로치게 앉았다. 창문 쪽에. 비행기 탈 때는 창문 쪽에. 네네. 네. 저기 땅 보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근데 보이잖아요. 네. 저기 땅. 그 순간 눈물 나오는 거예요. 아. 옆에 뭐 여자 학생 같은 사람이 아저씨 이상하다 해서 왜 울까? 예. 아. 근데 공항 도착해서 다 준비 통관수속 다 끝나고 예, 문 열고 환영 인파 그 카메라 보도지 많이 와 있었어요. 아. 그 순간 뭐 계속해서 끝이 없이 눈물 나왔어요. 내가 하도 많이 울었으니까. 네네, 그 아까 그 당시 한국의 신문에 많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많이 나왔어.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클로즈업할 수가 있나요? 네. 어, 잘 보이네요. 네. 야, 한가위. 그러니까 한가위를 맞이해서 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 민주인사 고국 방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3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한 민주인사가 이름을 딱 써줬으면 좋았는데요. 네. 한 민주인사가 바로 이제 김창호 선생님입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모습이고 민주인사가 환영 나온 가족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네, 야. 네, 정확까지는 왔는데 마저 나온 가족은 아니에요. 예. 그 전태일 기념사업회 상무자이고 노동복지협회인가 노동하는 누님.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민주인사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표현이 괜찮을 때 가족인데요. 그렇게 보였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어, 다음은 아. 서울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분들이 아, 정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예예. 예. 네 그리고 뭐 그걸 기념해서 네. 내 아내가 네 예, 선물로 아. 좀 값비싼 몸부랑 볼펜 선물로 주셨고 여기 곧 2003년 9월 네. 19일. 클로즈업 해줄 수 있나요, 우리 감독님? 불가능합니까? 여기 이 너무 여기, 작은데요? 너무 작은데. 오. 오. 네, 여기에 예, 2003년 9월 19일 이거를 이제 글씨를 새겨주셨고 여기는 이제 그 사모님의 성함. 예. 네. 이 연료의 아. 연료라고 쓰고 있어요. 네. 사모님께서 이 방송 보시겠죠? 예, 예. 아, 또, 아, 돌아갔습니다. 사모님 아, 돌아갔습니다. 예, 예. 네. 아유, 제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항상 이걸 들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 이게 볼펜을 쓰다 보면은 다 또 쓰지 않습니까? 안에 예. 내용물. 예. 잉크가 다 달지 않습니까? 그 예. 다시 계속해서 다시 리필로 사 가지고. 예,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도대로 나한테 생각났고 내 대화 예. 대구 관객들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이 감독과의 대화가 영화를 보는 재미 이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 오늘 대담도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제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또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드리니까 아, 또 우리 이제 김창호 선생님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독과의 대화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다 이제 이때 나오는 얘기 다르고 어, 또 저때 다른 네. 얘기 다르고 질문이 또 다르니까. 네, 할 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대구에서 참 기억에 많이 남았고, 네. 강종원 선생님 오셨을 때도. 광명이랑 서울시사회 때 한 시간 정도 대담했었는데 금방 시간이 갔다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저 김창민 감독이랑 두 분은 인연은 어떻게 되세요? 하실래요? 하시죠. 얘기를 하시는 동안 누가 한 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 네. 기억도 안 나고 기록도 아. 없어요. 근데 아. 추측으로서 그러니까 이 네네네 뭐라 안 뵀지 하고 있지 네네 세월호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2014년 네네, 4월 그렇습니다. 16일이었으니까 그 후 2015년 아니면은 16년에 아. 만났어요. 16년 어. 왜 그때 계기가 고찬우란 영화 감독이 어. 근처에 사시는데 네.
아이들의 학교라는 우리 학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 영화 만든 감독인데 그 감독한테 김창민 감독이 조선 청년의 사람 말고 동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아. 그 얘기 듣고 고찬호 씨가 그 한동영 김장호 씨가 있다. 아. 해가지고 소개받고 청년 쪽 동일운동 예, 하시는 예. 분들 말고 예. 또 다른 분들도 없냐.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한동영 쪽 분들이 계시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소개를. 네 처음으로 왔는데 처음 만났죠. 예예.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불안한 외출. 네네네. 그 감독이라고 자기소개 했어요. 그 영화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아. 감독이면은 네. 내가 100% 응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카메라 촬영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것도 불안한 외출이 그 보증수표가 됐군요. 그렇죠, 그렇죠. 김철민 감독이 예, 보증수표. 예, 예. 야 그래서 불안한 외출 네.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아, 예. 불안의 출은 이제 국가보안법 피해자 윤규진 황선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운로드 하시면 어디서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나 IPTV 아, 그, 그런 걸 뭐 VOD라고 그러나? 네네. 아, 그게 다 가능해요. 네. 그리고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영화 덕분에 이 영화 촬영하는데 좀 수월하긴 했어요. 김창원 선생님도 그렇고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선생님들도 그 영화를 보고 아, 그 감독이라고 아, 하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감독이구나 해서 선생님 저는 이제 한통년 이야기는 사실 알고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한청 이제 한통년에 함께하는 한청 분들은 네네. 알고 있었고 김정원 선생님은 잘 몰랐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오사카의 동포들이 김정원 선생님이 정말 통일운동 열심히 하고 아, 좋은 분이다 꼭 만나봐라 네네. 해서 이제 찾아뵀었고 흔쾌히 해주셨는데 저는 옛날 기록을 저도 막 촬영 돌아보니까 선생님하고는 두 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 제 카메라에 네 카메라에 담겨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표 우리나라 공연 때 그렇구나. 식사 자리였나 간담회 자리였는데 제가 그걸 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무슨 공연이었어요? 네, 북일 국교 뭐 아, 조일 국교 정상화. 그게 그 아까 우리 얼핏 이제 이 녹화 전에 했던 그 나가이산 무찍고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아까 동복 가서 네. 네. 여기 네. 뒤에 뭐 찍어줄 순 없죠. 네네. 네. 아, 네. 네. 아. 너무 이야기가 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영화와 촬영은 이제 김철민 감독이 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불안의 출 감독이라 그러면은 좀 내가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인터뷰를 하신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본 인터뷰가 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영화에서 나온 그렇죠. 인터뷰들이 그렇죠. 그 장면은 우리 한동의 오사카 본부 사무실의 네네. 도서실이에요. 도서실에. 예, 거기서 네. 뭐 처음으로 만나 그 순간부터 촬영 시작했어. 그럼 굉장히 이제 보통은 만나서는 좀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랑 마음을 좀 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네. 근데 선생님은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게 느껴졌고 제가 또 일본 치료 기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급하겠구나. 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데 선생님 한 두세 차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도 한번 가고. 지금 이제 그 영화가 개봉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좀 개봉을 해서 우리가 많이 봤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고 네네, 개봉.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이 김창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네. 아, 저 선생님 얘기가 참 감동적이다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김 감독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만나면서 어쨌든 저한테 이 출연진 분이 많은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종원 선생님, 김창호 선생님, 박금숙 그 조선학교 박금호 네. 세 분이 주인공이라고 네, 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네. 더 되게 저한테도 감동이 되는 삶의 네, 그런 분이었고 일본에서는 아까 이제 개봉이라고 하셨는데 개봉은 아니고 공동체 상영, 자주 상영회로 이렇게 자주 상영회 네 일본에서 아 멋있다 그래서 자주 선생님은 네. 그때 작년에 오사카 상영 때 처음 영화를 보셨을 것 같고 아 네. 선생님 그 오사카에서 이제 인터뷰는 했지만 이게 영화가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왔나? 예예. 예. 영화를 딱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진짜 정말 내가 나오는지 어떤지. 네 나오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네 잘 나오는지 그렇군요. 어떤지. 네네. 했는데
하도 많은 필름 속에서 예. 가장 좋은 거 다 뽑아서 네. 편집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네. 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처음으로 듣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예. 아주 저 자신이 많이 감동했어요. 네. 그 영화를 보시고 이제 선생님 얘기만이 아니라 뭐 저 교토의 예. 조선학교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첩단 사건으로 몰렸던 그 고초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전체를 보고 좀 보시면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 선생님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예. 제일동포들 얘기도 있는데 내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오사카 상영회 때 예, 예.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예, 교토 조선학교 예. 조국학교 3학년 학생이 그 헤이트 스피치 집단 네네. 제두케 공격을 받는 속에서 그 제두케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필을 갖고 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손자가 셋이 있는데 첫 번째 손자가 같은 나이에요. 아하.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진짜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느꼈는데 그때 당시 잊어버렸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내가 중학교 시절에 예예. 지하철역에서 조선놈은 돌아가라 라는 낙서를 보고 아주 무서웠어요. 아. 근데 조선놈은 돌아가라 하는데 나는 한국말 모르잖아요. 네네네. 한국에 친척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네. 근데 돌아가라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집안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그 이야기 못하고 혼자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기억이 났어요. 아. 근데 나 경우 지하철 화장실이고 조선놈은 돌아가라 인데 네, 네. 지금 현재 교토 조선학교 학교 앞에서 네. 대낮에 마이크 들고 조선놈을 죽여라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다. 예, 그렇죠. 정말 우리 뭐 우리 학교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 열심히 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일본에서 그 일본 분들이나 또 같이 본 그 동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영화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감독님. 아 저는 이제 그때 11개 지역에서 일본 오사카 평화면에서 상영했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포들이 정말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네. 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줌을 통해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하고는 있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사이타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아. 길게 편지같이 형식으로 써서 학생들이 보내주었는데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놀랐고 근데 또 자세하게 선생님이 보신 상황은 또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현장에는 네. 딱 갈 수 없으니까 분위기는 어떤지. 저는 김 감독님이 그때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곳에 있는 GV 그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그 도쿄 상영회였던가 굉장히 이제 막 숨소리까지 들릴 예, 정도로 예, 집중해서 봤다. 거기 계시는 예. 주로 동포분들이 보신 거죠? 예. 그럴 때 좀 이 느낌이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도쿄 그때 첫 상영회인데 2주 자가격리 끝나고 아 그게 첫 상영회였어요? 네, 있는 상영. 그러니까 두 번은 있었는데 제가 격리 기간이라 못 가고 네네. 풀린 이제 도쿄 상영회 갔는데 꽉 찬 후에 이제 정말 이 호흡과 뭔가 분위기가 다 일치되는 느낌? 그 등을 다 잘해서 떼고 이렇게 화면을 몰두해서 보시는 동포들을 보면서 저도 막 숨이 막 막힐 정도의 약간 그런 긴장감이 극장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네. 너무 울컥해가지고 아. 동포들이 이제 그때 박수도 뜨겁게 쳐주시고 하시는데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떤 일체감이 느껴지는 건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순간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아니라 다 주인공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주인공이고 네. 그 자체가 영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이다. 네. 딱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감독님이 좀 뭔가 그 사명감 같은 게 막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때 이제 아 진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동포들하고 함께 언제나 끝까지 통일을 네, 위해 네. 뭐 조선학교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게 말이 아니라 그냥 눈물로 네, 그냥 눈물로 막 눈물로 네. 오늘 그 주요 그 화두는 눈물인데요 선생님도 서울 오셔서 그냥 눈물이 나고 우리 김 감독도 그냥 네. 상영에 눈물이 나고 저는 눈물이 많으신 아이유튜브는 사실 우리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제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한을 넘어서 우리가 더 큰 이제 영광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민족의 이 공통의 감정이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창완 선생님 그 일본에서 상영할 때 그 동포들이나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일본인 분들도 좀 감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나도 뭐 감상문이란 좀 보았는데. 어느 사람은 한국 사람은 다 봐야 한다. 그걸 간주하시고 어느 사람은 일본 사람은 다 봐야 한다. 간주하시고 일본 사람 결국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봐야 한다. 그 얘기죠. 아. 그러니까 나 자신도 뭐 전년 동포 모르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부모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심정. 가차 갖고 있는 계시는 뭐 박금숙 여사 예, 예. 어머니 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 영화 여러 번 봤으니까 네, 오래된 네. 친구 같대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모습도 보았고 서원 선생, 일세 선생 그 선생님 얘기도 아주 인상 깊이 들었고 예. 아 진짜 이렇게도 복잡한 제일 동포의 모습을 정말 잘 영화로 만드셨구나. 네. 그렇게 뭐 무엇보다도 먼저 김철민 감독에 대해서 감사해. 야, 선생님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 김철민 감독.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지. 동포들의 그러니까 김창완 선생님뿐만 영화에 등장하지 못한 주인공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너무 촬영을 했는데 훌륭하시고 정말. 그런 값진 인생을 살고 계신 동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철민 감독님 이번에 이제 10월 9일 날 개봉이 되는데 나는 이 영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한마디라 이게 이거다 내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한국 사람들한테 아 찍은 이유 네, 사실 딱 하나라고 하기 좀 그럼 두 개.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 제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게 된 동포들의 이야기를 저는 우연히 운 좋게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한국인들에게 만남을 이어주고 싶은 동포들과의 만남을 영화가 매개가 되면 좋겠다. 아, 그런 게 만남을 매개. 네. 저는 선생님 이제. 뭐 저희끼리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좀 다 아는 사이거든요. 좀 친한 사이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예. 18년 동안 기록이지 않습니까, 김 감독님?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저희랑 같이 처음에 같이 많이 다녔단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연만 하고 바로 와요. 예, 예. 근데 김철민 감독은 늘 남아서 거기는 사람들이랑 따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예, 예. 영화도 이렇게 좀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해요, 본인. 예, 예, 예. 약간 이게 좀 정말 그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화의 큰 힘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동포들이 사랑을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순수합니다. 우리 김감독, 김감독이 참 순수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 자,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이 이제 민족이가 만나다 대담이긴 한데요. 또 이제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노래도 가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노래를 선생님한테 요청을 좀 드렸어요. 이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친구요, 조용필의 친구요. 네, 우리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잘 아시려나 친구요. 네, 이 친구요 얘기 좀 선생님. 아 예예, 예. 그 친구요랑 노래가 조용필 씨 노래. 예,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 노래. 네, 그 노래가 내가 듣기에는 1987년 6월 한전 때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네. 이한열 열사 추모해서 많이 불렀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런데 내가 마침 1987년 6월 한전 때 네네. 6월 10일에 6월 국민행동의 날이었고 6월 10날 둘째가 6월 26일에 국민대행진 국민대행진 그 6월 26일에 날짜 시간 딱 맞춰서 오사카 용사관에 대한 항일 활동을 서울에서도 했어요. 하고 오사카에서도 하고 같은 시각 같은 시각에 동시다발로. 근데 그때 용사 앞에서 항일 활동 했는데 내가 제보당했어요. 아. 근데 결국 보름 동안 15일 동안 오사카 구치소에 있었는데 예. 구치소 안에서는 면회는 금지고. 네네. 근데 신문도 읽지 못하고. 네. 바깥의 세상하고의 경로는 유일하게 오전 12시에. 그 나오는 NHK 방송, 라디오 네. 방송, 뉴스만이었어요. 근데 그 뉴스 방송 속에서 한 거예요. 오랫동안 센사의 경계를 헤매이던 연세대학 이한열 학생이 죽었다. 예. 뭐 순간 톡방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그런 기억도 있어가지고 이 노래. 아, 이 노래가 뭐 이제 갑변한 생각입니다. 네, 그 제가 같이 예, 김철민 감독이 부르는 친구요. 아, 이게 이제 박수 열심히 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들도 노래 부를 때 야, 이 노래가 참 좋다. 노래가 진실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한열 열사를 떠올린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네 오늘 김창훈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아, 김창훈 선생님이 지난 방송을 보시고 강정훈 선생님은 노래를 잘 부르던데 이제 긴장이 된다고. 네, 제가 아까 얼핏한 불러봤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점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그래서 민주의 길에서 참 애쓰다가 먼저 간 그 많은 예,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떠오르네. 이한열 열사는 선생님보다는 한참 아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87년, 몇 살이셨습니까? 87년에 32살. 아유 한참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10년 정도 차이가 예, 나는 거군요. 예, 예. 네. 자, 선생님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조선학교를 나오거나 우리 학교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말을 잘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얼핏 들어봤을 때 중학교 시절만 해도 예, 예. 조선말, 한국말은 전혀 못하셨다. 예, 예.
근데 이제 김철민 감독도 다녀서 영화 찍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우리말을 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정말. 선생님들 중에서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학교를 나와도?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지, 아직까지 잘 못하는데 내가 아마 그렇게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죠. 네. 네, 대학에 들어가서 1974년 74년에 네,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6살의 현님이 그 8월에 들어가서 8월 상순 조선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8월 초순에. 네. 네. 근데 그때 현님께서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카페 갔죠. 예, 예. 근데 갔는데 또 딴 카페까지 하죠. 여기가 카페인데. 왜 그러셨죠? 네, 해야 하는 이야기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8월 15일에 도쿄에서 광복절 기념 집회가 있다. 네네. 뭐 같이 가자고. 기차 요금 네네. 뭐 다 내가 내니까 같이 가자. 하셨는데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예.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네네. 근데 절대로 안 간다. 네. 했어요. 근데 형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그 당시 우에노 동물원에 그 중국하고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해서 네, 얼마 안 되는 시기여서 네, 네. 중국 정부가 그 우호의 상징으로 네. 팬더를 갖다가 우에노 동물원에 네. 증정한 거예요. 증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도쿄 같이 가면은 우에노 네. 동물공원 가가지고 팬더를 네. 보여준다. 예. 했었으니까 내가 아 그럼 가겠다. 네. 해가지고 팬더 보러 간 거예요. 네. 도쿄에. 그러니까요. 근데 팬더 본 다음에 그 집회장 갔죠. 근데 집회장 들어가는 순간 열기가 이만저만 아니고. 네. 근데 그리고 탄산에서는 뭐 아저씨들 내가 이해도 못하는 그 한국말로 네. 열띤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들어보니까 뭐 조국의 찬내 민주화 통일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이거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 설명을 옆에서. 감정 놀래가지고 내가 아는 조선 사람은 네. 가난하고 육체노동하고 네. 지친 몸에서 뭐 갑상 소주 많이 마시고 네. 며느리 데리고 그런 야만하고 뭐 가난한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 다른 모습. 네. 가르쳐서 충격을 봐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날을 계기로 제일 한국 전년 동맹 네. 한정 활동에 참가하고 네. 처음으로 한국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군요. 그러니까. 네. 아이아오에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네, 네. 일본말에 없는 발음이 많아요. 한국말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어려운 발음이 네. 리을 받침. 리을? 리을 받침. 아. 내가 뭐 그때 생각했는데 아 한국말에 리을 받침만 없었으면 그렇게 정말 생각했어요. 아. 그 정도로 시작했는데 에, 말 공부도 그렇지만 역사 공부. 아 역사 공부도. 예, 특히 네. 사울혁명 역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어요. 네. 진연숙 구미학교 학생 네. 유서 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화 여자대에 딸을 보내는 아버님 예. 예, 신문에 투서 네네. 그 내용 뭐냐 하면은 따님이 이화 여자대 다니시는데 서울혁명 터졌지 않습니까? 예. 만날 만날 신문 보고 이화 여대 이름을 찾는데 왜 안 나오냐? 이 나라 학생들 목숨을 걸고 민주화 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네. 딸이 이놈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그런 심정을 갖다가 아버님이 두서로 아. 그런 거 읽고 울었고 예. 근데 그런 거 사울혁명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거 뭐 대학생 시절이죠 같은 나이들에 조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예. 살고 있구나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 한평생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니. 예. 근데 사랑이 깊어지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고구에. 네. 아까 지하철 낙서 보고 무서웠던 기억. 딱 조국이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강구 정부 탄압을 받고 네.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안 내주죠. 그러니까 뭐 조국을 사랑하면 위험 문제인데 조국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국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런 나날을 많이 보내서 선생님 저희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은 영화가 스포일러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미 영화에 대한 예, 그 저 예, 예. 너무 그렇잖아요. 많은 정보를 지금 오늘 예, 해가지고 예. 그 다음은 네. 영화로 보세요. 다음은 영화로 보세요. 네, 아 이게 좋은데 이제 궁금하시면 영화로. 네, 바로 내일 모레 개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그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조국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예. 우리 말을 그렇게 그럼 엄청 공부를 하신 겁니다. 예, 정말 저 우리 선배가 네네. 두 분 계셨는데 한 사람은 우리 학교 졸업하고 네. 독자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아, 우리 학교 졸업해서. 예. 근데 또 한 사람은 서울에 오래 유학한 사람. 그 선배랑 그렇습니까? 같이 한천 지부 사무실에서 학습회 마치고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두 선배가 계속 우리 말로 얘기하신 장면에 내가 돈서를 했거든요. 아. 아이고 여기가 서울인지 어디인지 아, 난 절대로 한국말 잘 공부해야 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 솔직히 이제 여러분 그 여러분도 이제 제일동 부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 저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그게 그 느껴져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맨 처음 만난 게 한청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평양에서 그렇죠. 이제 행사를 갔는데 한청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간 게 고베였어요. 그때 만난 게 지금 그 이준일. 아 준일. 예, 준일 그 위원장이 지금 오사카 한청 위원장입니까? 오사카 한청 한청 졸업해가지고 이마 한동년 중앙본부서. 그렇습니까? 정무부장 하고 있어. 줄서 있어. 야, 우리 반말 못하겠다. 우리 그, 우리나라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 이제 저희를 부른 친구예요. 예, 그 친구가 예. 아, 친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준일이는 우리 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말을 하는데 가봤더니 한청의 다른 분들은 정말 우리 말을 못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한글 배우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 너무 그 울림이 커서 제가 예, 예, 예. 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옛날의 나 모습이. 아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랑할수록 멀어진다. 이야, 정말 이게 너무 감동적인데 영화를 이거는 보시기로 하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노란 리본. 네. 을 달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 이제 아니 제일동 부분이 노란 리본을 왜 달고 있냐. 아 이렇게 이제 궁금하는 분들이 아, 계세요.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또 영화에 보면은 박근혜 퇴진 그 집회를 또 열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와 그 그다음에 그 피켓. 예, 예, 예. 그 피켓 들고 있고. 그래서 야 그런 이 노란 리본이나 그런 박근혜 퇴진 집회 같은 걸 하시는 예.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 예. 네, 왜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십니까? 그 2000년에 사산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2007년에 제2차 예.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동안 뭐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없고 네, 잃어버린 9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명박 정권 지나서 박근혜 정권 때 가장 그 독재 정권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이 그 세월호 예. 학생들이고 유가족이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 하였으니까 정말 어려운 투쟁. 경찰, 기동대 탄압을 받으면서 네. 노란 스카프, 노란 샤스 입고 투쟁하셨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도 많이 받았고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연대투쟁을 해왔는데 그 세월호 유족분들의 투쟁이 결국은 촛불시
예.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적불혁명의 주인공은 나는 세월호 유족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 연대해야 한다. 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붙이고 다녀요. 실제로 유가족분들이랑도 만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있었죠. 광화문 그 광장에서. 네네네네. 예, 예. 아, 직접 예. 오셔가지고. 예, 예. 아, 그러셨군요. 기회도 있었고요. 네. 그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통일이 제1동포들하고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좀 해주시죠. 왜 그게 직결되는지, 왜 조국의 민주화가 박근혜 퇴진이 예. 왜 우리 제1동포들의 삶하고 연결이 예. 되는지, 이게 좀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제1동포들의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기억은 분명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제1동포가 지금 민족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945년 8월 15일 네. 조국이 해방된 후는 남해 있건 북에 있건 조국 땅에 있는 동포들은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는 일은 없어졌죠. 네. 유독 식민지 전주국에 살고 있는 제일 돈포만이 네. 70년 이상 해방을 넘었는데 계속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고통은 언제 끝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통일된 조국이 일본하고 네. 대등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그런 민족 차별이 없는 네. 사회가 실현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통일, 조국 분단의 제대 가장 심한 피해자가 제1동포고 네. 조국 통일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존재가 네. 제1동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일본이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토에 있는 이제 조선학교에 가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치마족을도 칼로 찍고, 제가 고베에 갔을 때였나 거기는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그 고양이 시체를 그 막 그 저 학교 안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거 보고 아침에 등교하다가 놀라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인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근데 이런 우리 그 조국의 통일, 남북의 통일, 이 우리 결의의 통일이 제 생각에는 우리 동포들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어떤 좀 그런 인식의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예. 그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일본인들 주변에서 일본인들도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공연 갔을 때 이제 그 뭐 일본하고 북한하고 수교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일본인들 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내가 일본 분들이랑 뭐 여러 대화할 기회도 많고 예. 간사로 강연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회만 보고 있으면은 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 계속해서 의익화해가고 네. 아까 제2K 얘기도 그렇고 네. 네.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안 보여요. 날마다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네. 일본 사회만 보지 맙시다. 조선반도 보시라고. 네. 한국의 국제적인 인상이 전혀 달라졌죠. 네. 세계적으로. 네. 근데 북한의 국가적인 인상도 많이 달라졌죠. 네. 근데 지금 춘단산 때 있지만 남북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사산초의 조미회담도 있었고 네.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큰 전환기에 있다. 네. 근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일본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조선반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잘 보자고. 네. 그리고 제1동포와 일본의 안심적인 사람들 예, 예. 그 힘만으로는 일본 사회의 차별을 그저는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없다. 남북 전북 남북 남과 북이 협력해서 장래적으로는 통일을 조국이 네, 네. 모든 외교 수단도 동원해가지고 네. 국제사회 호소해서 일본 전북 교섭해서
그렇게 해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포들을 돕는 것, 또 마음을 모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이게 지금 이제 고교 무성화 문제랄지 이것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김철민 감독도 이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조선대 학생들의 그런 투쟁을 딱 그리셨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인 우리 동포들의 이 싸움이. 네, 그래서 지금 동포들은 계속 이제 70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네. 그 싸움이 있어서 동포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또 일본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지금 딱 막혀 있는 고교 무상화 문제나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나 차별이 계속 몰리는 거는 결국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 네.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분단이라는 상황이 해결을 가로막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포 사회에서 또 역시 아까 이제 민주화 운동, 한국의 민주화가 동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이런 질문하실 때 한국의 상황이 분단을 계속 지속시키고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동포 사회도 그런 분단을 만들어내는 한통련이 민단에서 그렇죠. 또 갈등이 있었고 민단과 또 다른 총련이 그래. 이제 갈등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동포 상황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미치죠. 네. 네. 구탑이 네. 실은 남부 합의소 안에 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예. 2007년 14선언 네. 그 저 뒤에 제가 사진을 여기 뒤에 정상회담 그래, 사진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 14선언 제8항 사랑해 남과 북은 힘을 합쳐 제외 동포의 민족적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선언에. 네. 네, 지금 민족 제외 동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뭐냐 하면은 네. 우리 학교사 자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 남북 정부가 힘을 합쳐 제외 동포에 대한 그 차별을 그렇습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 네. 선생님 이제 그 저희가 시간이 거의 마무리로 단계로 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금방 가죠 선생님. 예. 근데 그 제 영화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조국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내 가게 된 것이 서울은 아까 이제 얘기 나왔듯이 2003년이었고요. 평양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야 평양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평양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조국이라고 내가 내 나라를 가고 싶다. 이게 이건 다 서울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 내 안에 분단이 있구나 이걸 느끼셨다고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랑 혹시 이제 평양 또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내가 90년 범위조 때 처음으로 갔는데 네. 뭐 배짜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점은 이 평양 간다 그 얘기 평양 조국이잖아요. 네. 그 순간 아니라고 평양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난 통일을 바라고. 운동을 해왔는데 네. 그 내 마음속에 분단의 벽이 있었구나. 내가 조국이라 했는데 남과 북이 다 함께 조국인데 네. 38선 이남만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 그 깨닫게 됐어. 네. 됐고. 근데 그런데 같지 않습니까? 네네. 뭐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서 그 땅에 내리는 순간 계속 울었어요. 네, 선생님 계속 눈물만 쏟았어요. 조국 땅에 처음으로 왔다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대회 행사 여러 행사 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아이고 느낌이 뭔가 이상해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이런 느낌이 뭐 처음인데 이거 뭐냐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인데 만나는 사람이 다 조선 사람이에요. 예. 오고 가는 사람, 오고 가는 말이 다 조선 말이에요. 아 이게 뭐냐고. 아 이것이 조국이구나. 네. 바로 이것이 조국이구나. 감개가 깊었어요. 네. 저도 영화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 깊어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 바로 그 아
이것이 조국이 이걸 제가 많이 성대모사를 많이 하고 다니고 인기 대사입니다. 아 이것이 조국이구나. 인기 대사. 아 그럼 선생님 그 혹시 뭐 평양에서 만났던 뭐 이렇게 북의 동포 중에서 뭐 기억나는 분이나 뭐 이렇게 좀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양각도 아. 호텔의 그 35층 어. 그 회전식당에서 어. 그 봉사도 우리 충신동문과 보고 싶습니다. 아.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 이 사람 이 사람 아니고 뭐 처음 봤을 때 우리 안내 담당해준 선생님이랑 아, 안내해주신 예, 예. 네. 근데 몇 번째인가 그 어디서 본 분인데 네. 우리 담당 선생님 어. 근데 생각나니까 어. 이산가족 3번 네. 그 뉴스 영화에 나오신 어. 바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어, 아, 그런 영화 배우가 오신 거예요? 연상에서 이산가족 3번 장면에서 내가 막 여러 번 본 선생님이 아. 우리 한동연 담당 안내 담당으로 아, 하셔가지고 만났어요. 그때 네. 아직 감개가 깊었어요. 이야, 김철민 감독도 평양에 네, 저 두 번 다녀왔어요. 두 번? 네네. 아니 무슨 기회로 두 번씩이나? 네,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 아리랑 보러 한번 가셨고 네, 아리랑 공연이랑 어, 남쪽의 기업이랑 이제 북의 지하 자원을 아. 이제 채굴하는 협약식을 하는데 촬영을 해달라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남쪽의 대기업 회장 사장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게 정말 잘 추진됐으면 네네.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이득이 있을 텐데 그 직후에 정권이 이명박 네. 바뀌면서 다 남북교류가 차단되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때 흑연광산, 뭐 철광석광산 이런 데 아. 봤는데 북에서도 기대를 했었고 남쪽의 기업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되게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참 아쉬운. 김 감독님은 저 북에서 만난 분 중에 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네 많죠. 네 한 분만 이렇게 좀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저도 묘양산 호텔에 저 안내해 주시던 아. 여성 동무가 아. 생각이 나고 저는 한 분 더 하면은 아 또 한 분 더 있구나. 아 예 그 비디오 아. 촬영하시는 형님이 아. 있는데. 영상 같은 일을 하니까 아, 이게 이래저래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행사 촬영을 하는데 보면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아. 해서 그런 게 참 그 형님 만나고 싶네요. 저는 저희 그 안내해 주던 그 누님이 금별 누님이었어요. 이름도 어. 멋있죠. 금별. 아, 예, 예. 네, 금별 누님이었는데 그 누님이 딸이 그 당시에 9살인가 그랬어요. 2005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 친다고 이제 어. 제가 음악 한다고 그러니까 어. 피아노 친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엄청 컸을 때인데 23살 됐을 거 아니야 벌써. 그렇죠. 세월이 참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평양에서 뭐 상영될 기획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네, 지금 좀 남북 관계가 빨리 좋아져야지 어. 그런 기회도 열리지 않을까. 평양에도 무슨 그 영화제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평양 국제 영화제가 있어. 아, 거기에 출품 아 국제 민족 영화제에 출품해야 되는 건가? 박영희 감독도 거기 출품하고 그러셨다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 어쨌든 뭐 이게 국가보안법도 있고 남북관계 네. 걸림돌이 많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움이 있군요. 곧 이제 이게 예, 코로나도 있고 분단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 영화가 널리 예, 상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또 부르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로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사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선생님. 아, 이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손미희 씨가 아, 예, 예. 예, 일본 오사카에서 한 통일마당 행사에 에, 참가하셨을 때 에, 남북이 만날 때마다 마지막에 이 노래 맞습니다. 예, 계속 남주 동포도 부추 동포도 울면서 이 노래 부른다. 많이 불렀죠. 그래서 진짜. 소개를 해줘서 통일마당의 주제곡으로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오사카 통일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마다 한 번 예. 네,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이제 통일 행사를 하는 예. 겁니다. 오사카에서. 네. 저도 한번 저희 노래표 우리나라가 한번 가서 네,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자, 그럼 우리 선생님도 우리 김철민 감독도 우리 모두 다 예. 어떻게 뭐 다음에는
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 예, 예. 아, 평양 상영회 때. 네. 아, 저도 영화 음악을 했으니까. 네. 예. 잠시만요. 그러면은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고 예. 오늘 인터뷰를 다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나로 우리 하나의 결을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이제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모 형제 딸에 서로 찾고 부르며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이야 좋습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또 인사 한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예 네 우리 그 오늘 한 시간 동안 봐주신 대담을 봐주신 우리 많은 유튜브 관객분들 예, 그다음에 민족이 회원분들 예, 그다음에 많은 그 채널의 관객분들에게 우리 김창훈 선생님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우리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일본 돌아가서도 민주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예, 활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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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그 대담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우리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 저 상영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운동을 했어요. 보고 또 보고 운동. 그다음에 예, 한 사람 데려가기 운동.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야, 네. 보고 또 보고 운동. 예, 한 사람 데려가기 운동을 꼭 해 주시고 네. 저희 그 민족이 대담은 또 다음에 예,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 뒤에 포스터